여야, 여기가 그렇게 핫한 데야. 네, 안녕하십니까. 홍철순입니다. 딱 보면은 느낌이 식탁이잖아요. 밥집에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신기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불리, 그것도 이그조틱이라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희귀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사실 제가 이 대구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분양을 해주신 그 트레인 불리라는 사장님과 제가 그때부터 인연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쭉 소통을 해왔는데요. 유일하게 거의 대구 쪽에 이제 또 제가 지인이 많지 않아서 우리 레인이를 분양해 주신 사장님께 연락을 했는데 어디가 맛있냐라고까지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장님께서 또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또 이 대구에서 요즘 아주 핫하다는 그런 카페를 또 오픈하셨어요. 배달 어플에도 정말 상위 랭커에 있는 그런 카페라고 해서 제가 또 이제 음식계에 마이다스 아닙니까? 또 마이너스는 아니고 마이다스. 정말 그 냄새를 맡고 바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읍천이라는 카페입니다. 읍천이 카페. 제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소개해준다라는 거는 다 의미가 있겠죠. 야, 유료 광고 붙여, 알았지? 카페치고는 굉장히 모던하고 우리 과거의 시골 그런 분위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되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늑하고, 그리고 이런 소품들조차도 인테리어 자체도 정말 아날로그틱하고 정말 그 시골의 정겨운 그런 풍경인데, 아마 음식은 또 어떨지 제가 한번 이 가게에 있는 메뉴를 다 먹어봐도 되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얼마든지 먹으래요. 근데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메뉴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한정된 메뉴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다 먹고 리얼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식 비주얼은 뭐 썩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은 아니에요. 이 건강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탈선 음식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 건강식은 바로 저를 만들어준 그런 음식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메뉴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불고기 샐러드. 불고기 샐러드요? 이게 이제 소스를 뿌리셔가지고 샐러드 중에서도 저는 이제 짜증날 정도로 먹어봤던 샐러드가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 뭐 연어 샐러드 이런 건 들어봤는데, 불고기 샐러드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그래?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부어서 자 보면 사과, 파프리카, 삶은 달걀, 파인애플, 호두, 그리고 송이버섯, 또 올리브, 그리고 자시죠? 이 불고기와 샐러드. 불고기도 저희가 직접 양념을 다 정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샐러드 먹방을 한다고 하면 항상 그 정말 몸에 해로운 거 아니면 좀 뭐 비싼 거 먹고 뭐 사치스럽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 원래 이렇게 먹습니다. 원래. 근데 야채도 확실히 생야채 씹는 맛이 나네요. 이게 확실히 불고기라서 그런지 그거 같아. 난 지금 햄버거 먹는 기분? 햄버거에 고기 패티와 야채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지금 약간 햄버거를 먹는 기분인데, 되게 이렇게 프레쉬한 야채가 있다라고 하니까 섬유질과 육류는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사람들이 그럴 거야. 저 새끼 샐러드 처먹으면서 왜 이렇게 뭐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샐러드는 진짜 맛있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맛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약이에요. 약. 웰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맛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샐러드도 그냥 닭가슴살 얹어놓고 뭐 양념 없이 먹는 거, 아니 그냥 양념 다 쳐서 맛있게 먹어.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사장님 자꾸 옆에서 먹는데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다는데. 네. 주방 지금 한가해요? 사장님 은근히 카메라 옆 좀 있어. 회를 좋아하시는 회색 좋아하시는 게살 샐러드 준비해봤습니다.
샌드위치도 있어요 여기? 네, 샌드위치도 있고 와플, 와플 피자. 샐러드 있고 샌드위치 있고 피자가 있고. 와플 피자. 와플 피자요? 네. 괜히 이렇게 나올 거면 괜히 아껴 먹었네 그냥 막 와퍼 먹을 걸 그냥. 그러면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이 맛살이 꽉 차 있어요. 촬영을 위해서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와보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채운 거 아니라고요? 네. 아, 이 사장님 방송을 아시네.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 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거랑 똑같이 안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내가 이 가게 망하게 할 테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 네가 말한 대로 안 나왔다. 가끔 이렇게 좀 사장님께서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상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가라서 꼭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네. 꼭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입이 작아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으려나? 아, 못하는데 나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에 내용물이 많아서 예쁘게 먹긴 글렀다, 이거는. 내 핀 왜 갖고 왔어요? 내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나? 나 나름 이거 교양할 때 먹는 건데. 근데 이렇게 먹으면 벌써 든든하네 되게. 자, 요즘엔 제가 일 때문에 식사를 걸을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짧고 굵게 진짜 든든하게 채울 수 있으면은 좀 많이 좀 싸주세요. 저 대구에 있는 동안 좀 먹게요. 이렇게 먹고 운동하고 저녁도 이렇게 먹고 술 한잔 하러 가고. 정말 부드럽고 달아요, 또. 그리고 게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에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피자는 이거 무슨 피자예요? 불고기 와플 피자. 불고기 와플 피자? 네. 몸이 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을 줄 알지만 저 굉장히 소식자에다가 저는 아, 봐봐. 여기 위에가 피자인데 뒷면이 이렇게 와플로 돼 있어. 보이게. 아니 이거는 되게 뭐 간식으로 시켜 먹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에 얼마예요? 이건 6,500원. 와, 6,500원. 가격대도 엄청 저렴하네. 그래서 저는 30만 원 이상짜리 다금바리만 먹어봐가지고 6,500원. 와. 봐봐. 먹으면서 펌핑이 돼버려 이거. 확실히 이런 양질의 음식이 혈류량을 더 빨리 돌게 하는 건 맞아요. 몰랐지? 나만 하는 건데 이거. 아니 근데 여기 카페라면은 또 음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딸기 맛 라떼. 딸기 밭 라떼. 딸기 밭 라떼. 집 속에 시골 할머니 정성. 밭에서 이제 딸기를 해왔다. 저는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레인이가 너무 잘 크고 어딜 가나 항상 데리고 가면은 너무 인기가 많은 강아지라서 저랑 닮았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랑 더 닮았어요, 레인이가. 근육 역시나 닮았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레인이 지금 여기 뛰어다니는 거 보이죠 지금? 이건 포도밥?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가. 아, 이 안에 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얼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는데 얼음이 어떻게 들어갔대? 저희가 이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얼음하고 같이 해가지고 바로 실링을 해가지고. 와, 이것도 맛있다 되게. 그 생딸기 진짜 시골에서 생딸기 갈아가지고 할머니가 옛날에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우유가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옛날 그 맛이야, 되게. 약간 오늘 여기 오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골 갬성, 그지? 되게 또 외모도 갑자기 순박하게 변하지 않았냐? 아, 여기 또 이런. 6,000님. 야, 이러고 진짜 청년회장 했으면 이 동네 입구에서 그냥 절대 이 앞에서 싸움 안 난다, 절대로. 그럼 여기 주 메뉴가 샐러드, 피자, 그리고 샌드위치. 맞습니다. 커피는 없어요, 여기? 커피 있습니다. 카페 하면 커피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딱 커피까지만 셉 쳐먹고 갈게요, 그냥.
커피도 안에 얼음이 있어. 야, 캔, 오이씨.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먹기도 되게 좋겠다, 그지? 시골에 그 있잖아. 옛날에 믹스커피에 얼음 동동 끼워가지고 막 그 뭐야, 바게스, 아, 바게스 딴 말이야. 사발. 사발. 사발이 맞는 표현인가? 바가지. 바가지에다가 막 이제 타서 먹는 그런 거다. 이것도 달달하니 좋다,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완벽하게 클리어하진 못했는데, 뭐 이거 세 개를 먹으면 난 식충이지, 말 그대로. 한 사람당 1인 1접시만 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좀 가게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좀 저도 몰래 영탐하고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다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샐러드가 정말로 이제 섬유질도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육류랑 먹기에는 되게 부담 가지 않게끔 이 야채들이 짠맛이랑 이런 걸 다 중화시켜 주더라고. 근데 불고기 양념은 되게 맛있어. 그리고 이거 봐, 안에 살 봐봐, 게살. 제가 뭐 이런 음식을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라서 자주 이제 노출은 안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음식들조차도 시중에 더 쉽게 판매가 되고 시중에서 쉽게 배달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달 음식점을 오픈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저도 이런 업체를 따라갈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음식에서 보여지는 이런 정성이라든지 맛은 사실 어떤 업자들도 한다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뭐 1등 배달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니나 다를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됐는데, 저도 빨리 올라가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읍천이라는 대구의 앞산 카페 골목에 위치한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해야지.